아모스 6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구약성경 128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되고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너희는 갈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게 알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몸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의 읽기 본문은 아모스 6장입니다. 6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곳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의 4장, 5장, 6장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무엇이었는가? 5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번영과 풍요로 말미암은 그런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5장을 잠깐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죄악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다.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의로운 것, 옳은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하다라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여러 선지자들이 그들의 잘못들, 죄악들을 지적할 때그 말들을 싫어한다. 그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힘없는 자에게서 더 착취를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 힘 있는 자의 모습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옳은 것들을,
버리고 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정의를 버리고 자신의 부를 더욱더 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세를 거두었던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인 경고의 말씀들,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들을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계속 4장, 5장, 6장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1절, 2절에서도 나왔듯이 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심판이 아주 엄중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또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라는 것처럼 그 심판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7절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5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모든 신 중의 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심판이 분명히 임하실 것이다. 다메섹이라 불리는 아스루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하였고 죄악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바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씀들을 듣고 전혀 변화하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6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의 경고들, 계속적으로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고 또 악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렇게 분명히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그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는가 계속 그런 지적들 그런 바르게 말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자신의 풍요, 번영들,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만의 교만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든든함이 아니라 외적인,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든든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어떤 자들인가?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다. 지도자들부터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많은 교만함들이 있었고, 또 잘못된 기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따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풍요를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갈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례라는 지역 그리고 하맛이라는 지역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자주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갈례라는 지역은 아수르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하맛이라는 곳은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의 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의 한 도시인데 그 도시들보다 너희가 낫지 않느냐?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교만할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가? 3절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심판할 날, 심판을 받을 날, 계속적으로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그 날이 아,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 이렇게 풍요하고 번영스러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날이 지금은 아니겠지. 멀리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계속적인 그런 마음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눕고 또 편히 쉬고 또 상하상에 눕는다. 아주 사치스러운, 부귀스러운 것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양떼를 먹고 송아지를 잡아먹고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을 보면 향락을 먹고 놀고 즐기는 것들을 일삼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한도다. 요셉의 환란, 이렇게 앞으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는 전혀 없이 좀 더 먹고 좀 더 누리고 먹고 즐기고 놀고 쉬고 자기의 번영과 풍요로움과 쉼, 안락함들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그런 안일한 태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일이다. 흉한 날은 하나님의 날은 나중에 일이다.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놀고 환란 가운데 자신의 유익만을 추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심판이 있게 되면 아수르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면 전쟁이 있게 되면 사로잡혀 가게 될 터인데 그들 중에서도 앞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 먹고 즐기고 놀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들이 이제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그 심판의 경고성, 확실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다. 모든 집들이 터지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그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 그 막중한 것들, 그 심한 심판이 임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에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다.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다. 정의와 공의를 즐거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로운 것이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되지 정의는 무엇을 쓰는 것인가?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뱉고
또 우리에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시 한번 14절에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적용할 것들이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자신의 번영, 풍요로움, 안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자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의 보이는 태도는 그 말씀들이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더 놀고 즐기고 향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여전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뭐 우리가 접하고 있다시피 정치계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통령의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비리들, 또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정치계만 문제인가? 되돌아보면 정치계뿐만 아니라 가려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는 많이 있다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경제계에도 많은 대기업의 비리들이 있고, 또 법조계에 나타나는 그런 비리들도 속속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또 문화계나 또 스포츠계, 승부 조작 사건 같은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고, 또 교육계의 비리들도 계속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단 내에서도, 교계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그냥 매스컴에서 들려나오는 하나의 한 곳의 잘못들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가, 얼마나 성공 위주의, 번영 위주의,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갔나, 살아가지 않았나, 우리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또 경고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또 많은 피폐된 가운데 성공과 번영, 다시 더잘 살기 위한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우리의 열심인지는 알수 없으나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너무 빠른 그런 경제 성장 이후에 성공 위주, 번영 위주, 또 물질 위주의, 또 결과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과정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번영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추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상주의, 결과 지상주의, 그리고 번영, 물질 중심주의에 그런 물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어떠하든지 과정을 중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중시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이 경고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시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수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많은 비리들이 지적됩니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뭐 교계나 아니면 문화계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지적될 때그 모습들이 얼마나 성공 위주의 물질 위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경고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계와 또 문화계와 경제계와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 스스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되새겨 드려 우리가 성공 위주가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과정 위주의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계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복을 받았다, 잘 됐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다 틀리다라고 보다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그 결과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또는 많은 번영과 부귀를 얻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더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있을 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결과까지 주장하실 때그 결과에만 목적과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살펴주신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삶이 번영과 풍요와 명예는 없을지라도 비천과 또 낮은 자리와 힘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들에 대하여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선민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잘 배워 그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도 무시한 채 평안함과 안락함을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요구되는 자세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계획과 내 뜻,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모습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성공적인 목표를 위해서 어떤 불의도 서슴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에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가 더욱 깨워서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불어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서는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후임으로 청빙된 김지윤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풍성하고 부요케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과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입시를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 위에도 함께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택한 백성으로서의 평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과 육이 회복되며 더욱더 심령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